엄마의 아들딸 차별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받아들임 틀렸잖아! 다시 풀어! 엄마는 은지를 지독하게 직접 공부를 시켜왔는데요. 진짜! 너는 공부해야 된다고 엄마가 말했어 안 했어? 어? 아니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할라 그래 진짜? 단원평가 90점이 뭐니 90점이? 100점 맞아야지! 100점 맞는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100점 맞아와야지! 너무니? 너 뭘 잘했다고 울어 지금? 어? 틀린 네가 잘못이지 울게 내어라! 얼른 다 그쳐! 얼른 다시 풀어! 같이 이거! 이게 왜... 안 그쳐? 규빈아! 하지만 남동생 규빈이에게만큼은 한없이 너그러운 엄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차별이 은지에겐 큰 상처입니다. 그날 저녁, 학원으로 향하는 은지. 왔어? 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됐어? 아, 몰라. 왜? 또 뭔 일 있었냐? 왜 모르냐? 학원 가기 싫구나? 야, 나도 오늘 좀 학원 진짜 너무 가기 싫거든? 우리 오늘 하루 학원 짤래? 아, 그래도 안 돼. 왜? 학원비가 얼만데? 왜 갑자기 돈 타령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오늘 하루만 째자. 아, 진짜 짤 거면 니나 째. 아, 왜? 너도 어차피 가기 싫잖아. 야, 내 평생 처음 다닌 학원이다. 그렇긴 하네. 근데 니네 엄마 진짜 이상하더라. 왜? 야, 남들 다 사주는 옷도 안 사줘, 용돈도 안 줘. 게다가 공부 못하면 또 엄청 때리잖아. 야, 니가 우리 집에 하루라도 있었어봐. 내 진절머리 나서 가출했을걸? 니네 가족 너 빼고 다 이상해. 이제 알았냐? 아, 나 진짜 가기 싫단 말이야. 아, 그럼 니 혼자 가. 그나마 은지는 학원이라도 다니게 된 게 두 달 전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 학원을 마치고 은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야, 은지야! 나가. 아, 싫어, 왜? 잠깐만, 나가 있어, 얼른. 어디 가라고? 아, 잠깐만, 나가 있어. 아, 나가 있어. 방금 들었어. 아, 그러니까, 아, 나가 있어. 내가 문자 할게. 아니, 엄마! 아, 문 따라와. 미쳤어, 진짜. 어디 가라고, 이 시간에. 출구 갈래, 저? 그럴까? 가자. 여느 중학생보다 수수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안녕하세요. 은지. 화장 한번 해보지 않았던 은지가 과감하게 화장에 도전해봅니다. 발라봐도 돼요? 아, 그럼요. 테스터니까 다 발라보셔도 돼요. 여. 응? 이색 예쁘죠? 근데 니는 주황색이 더 잘 어울 것 같던가? 주황색? 응. 그동안 공부만 해야 했던 은지가 오랜만에 자유롭게 소녀 감성을 찾는데요. 누려본 적 없던 잠깐의 행복을 누립니다. 아, 진짜요? 얘가요? 이쁘죠? 제가 더 이쁘지 않아요? 아, 뭐래. 내가 더 이뻐. 더 이쁘죠? 네, 끔찍해요 아주. 들었지? 끔찍해요 아주. 끔찍해요 아주. 그러면 저 뭐 사야 될까요? 이거 두 가지 하면 네. 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 없어요. 야, 너 돈 없잖아. 한 7만 원 정도 있어, 되거든요. 가만 있어. 야, 네 한 달에 용돈 2만 원이잖아.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좀 닥치고 있어, 제발. 한 7만 원 정도 되는데 계산해 드릴까요? 네, 그렇게 주세요. 네. 야, 쿠션. 화장품을 당장 사겠다는 은지.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난 것일까요? 이쁘다. 야, 오케이, 이쁜데.